こちら操縦室でございます。ただいま、お操縦取れてるって責任運転をする、人が押し入りましたので、皆様のまず떨고 있어 목소리로. 심정이 어땠을까?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제 항공시나요니 여러분 실감이 서로가 부탁드립니다.私たちは共産主義者党で群馬です。私たちは全域及び軍事訓練等を行い、今年の秋、台東本に上陸し、団子として前段階、双方機を観察戦としています。 무섭다. 와, 적군파의 목표가 뭐라고 했지? 무장 공기를 통한 전 세계 공산화, 북한을 전초 기지로 만들자는 거야 지금. 그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일본하고 이제 뭐 북한하고는 수교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비행기를 아예 납치해버린 거지.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지. 어떻게 총칼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가 있었나? 그러니까. 그렇지. 자, 근데 이때가 몇 년도라고 했지? 70년도. 1970년도. 아, 그 전까지는 이게 보안검색이 없었나? 그렇지, 그렇지. 어? 그랬던 때야. 그? 보안검색이 그래? 없었어. 그래서 그냥 그 아까 일본도 그 길잖아. 그건 그냥 낚시 가방에 넣고 총 같은 거는 품에 이렇게 들고 탔대. 자, 근데 총하고 칼만 들고 탄 게 아니었어. 그러면 당장 평양으로 기수 돌려. 허튼 수작 부리면 자폭한다. 아, 와. 폭탄까지 있었어. 사제 폭탄. 만약에 재범이가 기장이야. 기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. 어떻게 하겠어? 저 어쩔 수 없이 말을 다 따르겠죠. 그치. 근데 이 요도 기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. 만 시간 넘게 비행한 베테랑이었던 거야. 일단 침착하게 오히려 자기가 납치범들을 달랬어.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라 평양까지 못 갑니다. 연료를 더 넣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. 물론 거짓말이었지. 왜냐면 연료는 충분했거든. 그러니까 이 기장님 생각에는 아, 그래도 후쿠오카까지 가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손을 써주겠지. 근데 이 적군파들도 기장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.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. 아, 그죠, 그죠. 일단 다들 비행기를 처음 타본 젊은 애들이었대. 아, 좋아. 일단 착륙해서 연료를 보급받는다. 자, 이륙한 지 1시간 40분 만에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해.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. 발빠르게 움직였지. 벌써 이게 사태가 다 알려졌으니까 대책본부 세우고 막 자위대 병력 600명이 활주로 주변을 포위해. 일단 협상을 해야지. 진압하는 진압대 보내거나. 아니야, 아무것도 하지 못해.